동주 염전이 있는 안산 대부도에서 소금과 나비를 주제로 한 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들어지는 바닷물에 담긴 세계의 문제와 나비의 자유로운 날갯짓에 인간의 존엄을 시각화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상에서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암석인 소금. 작가의 손을 거쳐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했습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소금 결정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조금씩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바닷물로 만든 소금은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단순히 감상만 할 수 없는 부딪힘을 만들어내고 소금은 관람객의 머리, 어깨 등 어딘가에 살짝 묻어 바깥 세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실제로 작가는 2011년 일본 요코하마에 머물며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었는데 그 소금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는 세계와 인간의 현실을 시각화한 겁니다. 같은 듯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림. 그림 속의 주인공은 나비입니다. 작가는 2014년 안산의 길거리에서 마주친 외국인 노동자들과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흰색 캔버스에 떨어뜨린 몇 방울의 파란 잉크를 불어내어 각자가 만든 호흡을 시각화했습니다. 사회적 또는 인종적 차이로 인해 개인의 존재가 허무하고 무의미해지는 현상을 그려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사회 현상과 문제를 미술 작품으로 구현한 이 전시는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